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어반 드로잉 특강을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전 어반 드로잉 특강. 여러분들 여행 드로잉 좋아하시잖아요. 요번에도 여행 드로잉, 그다음에 어반 드로잉,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시는 거를 배우는 그런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실전 어반 드로잉 특강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여행 가셨을 때 조금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소실점이라든지 건물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나무 그리는 방법 이렇게 소소한 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행 가셨을 때 직접적으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생한 기억들을 또 여행 가셔서 남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이 특강 들으시면 아마도 여행 가셔서 스케치북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용기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드로잉 배우시는 게 필수적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고요. 이렇게 본인만의 시각을 나타내는 어반 드로잉 또는 풍경 드로잉, 여행 드로잉,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강은요, 3월 3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총 4회로 구성이 되고요. 장소는 수경화실 압구정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별도의 준비물이나 수강료는 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4주 동안 한번 그려보시고 여행에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날씨 따뜻해지잖아요. 준비하셔야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공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